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도 거침없는 대학농구의 열정과 함께 하시죠.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주 경기 모든 팀들의 승리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은 직전 경기에서 모두 힘든 경기를 냈지만 결과가 달랐던 두 팀이 맞붙습니다. 연세대학교에게 대패하면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명지대학교와 지난 경기 동국대와 경기에서 지독하게 어려운 경기했습니다만 어렵게 승리를 가져간 기분이 좋은 중앙대학교의 경기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 체육관에서 이재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경기 정말 두 팀 모두 지옥에 있었어요. 그렇죠.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 너무 큰 점수 차이로 패배를 당했고,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 동국대와 4쿼터 초반만 해도 좀 지는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뒤집으면서 승리를 또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오늘 어떤 경기를 이어갈지, 어려운 경기, 힘든 경기에서 졌던 팀, 힘든 경기에서 이겨냈던 팀이 맞붙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아마 보시면서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또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중간고사예요. 그렇죠. 이제 1라운드 남자 대학부 같은 경우 네. 1라운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3분의 1이 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10월 11일까지 대회 일정이 정규리그가 잡혀 있습니다. 팀당 16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플레이오프 상위 8개 팀이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은 3선 2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순위를 한번 보시죠. 순위표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요. 연승팀 3팀, 그 다음에 2승팀 5팀, 1승팀 4팀, 그리고 1승도 못 거둔 팀 한 팀, 뭐 이렇게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지면 완전히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 시즌은 그렇게 미리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에 더 어려워지겠지만요. 그렇죠. 자, 거의 모든 팀들이 대등한 그런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도 마찬가지고 명지대학교 물론 지난 경기 대패하긴 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이번 시즌 정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뭐 경기 전에 만나봤던 중앙대 양형석 감독님도 지금 이제 명지대가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다. 분위기 자체가 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조성원 감독도 어제 뭐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대패를 했지만 50점만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50점 철저히 네. 넘겼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히려 마음 편한 게 명지대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도전자의 입장이니까요. 네네. 자, 반면 중앙대는 물론 중앙대가 지난 시즌보다 약해지면서 도전자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중앙대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의 부담감이 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관전 포인트 저희가 오프닝 때 풀어드렸던 얘기들의 요약본입니다. 자, 지독스럽게 힘들었던 경기 그렇지만 역전승을 했던 그 저력 그게 바로 중앙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중앙대가 뭐 1라운드 끝나기 전까지는 뭐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1승 2승도 하기 힘들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2승 3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또 명가의 저력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기면 반타작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격력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수비력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양형석 감독이 이끌고 있는 중앙대학교인데 자, 이번 시즌 그래도 지금 잘 버텨나가고 있고 점점 팀이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앙대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득점이 68점 정도, 실점은 또 68.8점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득점과 실점이 거의 비슷한 농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즉 지금 상대에게 상대보다 조금만 더 많은 점수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기는 경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득점만 조금 나온다 그러면 예. 오늘도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 네. 평균 득점이 중앙대가 5게임 70.2점 그다음에 실점이 66.6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득점이 조금 더 많아요. 자, 반면에 명지대학교입니다. 무기를 꼈던 지난 경기 악몽을 떨쳐버려 라고 잡아봤는데 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이고 그때 잘못된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온다면 오늘 경기 또 명지대 선수들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와의 경기는 그 결과를 충분히 떨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조성원 감독도 네. 우승을 노리는 팀과 경기를 했었던 거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랬었거든요. 네. 선수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표경도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고 또 뭐 시즌 초반에 나오지 않았던 이정민 선수까지 가세를 했거든요. 네. 그 시즌 초반보다 더 전력이 좋은 상태에서 중앙대를 만난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명지대는 그리고 두 번째 잡아놨던 거 명지대가 이 수비의 장점, 수비의 승부수를 띄워야 될지 공격의 승부수를 띄워야 될지
궁금해서 제가 그런 키워드를 네네. 잡아봤는데 그쵸. 이 평균 득점이 73.25 중앙대보다 많아요. 네네. 하지만 평균 실점이 91.25점. 그렇죠.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4경기 네. 중에서 3경기에서 다 90점 이상 실점을 했고 이긴 경기에 보면 90점 미만으로 실점하면서 또 상명대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대와 뭐 명지대가 맞대결을 했을 때 70점대 내외 정도 승부를 펼쳤을 때 박빙의 승부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조성원 감독은 아까 저희 인터뷰했을 때 그렇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 어떤 작전을 펼칠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명지대의 장점은 빠른 농구거든요. 빠른 농구고 네. 뭐 쉽게 하면 자신감 있게 던지는 농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실책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약점 중에 하나가 실책이 예. 많은 건데 그 실책만 줄인다 그러면 속공에 의한 실점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승리에 좀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이번 시즌 평균 턴오버도 제가 계산해봤는데 네. 명지대학교가 평균 게임당 13개 중앙대학교가 10.4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책이 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명지대의 실책이 또 문제가 뭐냐면 승부처에서 나오는 실책들이 좀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경기에 잘 풀릴 때는 실책이 안 나오지만 또 승부처 중요한 순간에 실책으로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게 더 더군다나 속공 나갈 때 실책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 흐름이 중앙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두 팀 모두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스피디한 트랜지션이 활발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 5입니다. 1번 가드 김세창, 그리고 5번 포워드 이진석, 6번 가드 이기준, 9번 포워드 문상옥, 그리고 23번 포워드 신민철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선발 라인업에 없지만 박진재 선수가 출전 선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뭐 혹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출전 여부도 좀 나중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서 이에 반해 명지대학교 홈팀의 선수들입니다. 4번 가드 정의엽, 그리고 5번 가드 우동현, 9번 포워드 표경도, 그리고 10번 센터 이동희, 그리고 11번 포워드 임정현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조성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표경도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나오지 못했어요. 예, 조성훈 네. 감독 말로는 뭐 등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뭐 출전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전한다 그랬거든요. 표경도 선수와 이동희 선수가 지키는 골밑이라면 중앙대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박진철 선수가 없는 중앙대의 골밑이라면요. 이 점이 오늘 경기 승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철이 와도 힘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동희 선수가 박진철 선수에게 또 힘에서는 밀리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팀의 경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이제 마지막 파이팅 세리머니가 있고 자, 지금 뭐 이 대학 농구보다 위의 레벨 KBL에서는 챔프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졌는데 자, 앞으로 그 무대에서 뛸 선수들이 여기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뭐 재밌는 3점 차 박빙의 승부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득점이 좀 많이 나오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자,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이제 곧 1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주심에는 김보희 주심, 그리고 1부심의 김용범, 2부심의 한대훈 3명의 심판이 수고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학교가 공을 따냈군요. 중앙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홈팀 명지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문상옥. 자, 문상옥 수비 젖혀가면서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 터치는 중앙대 선수입니다. 뭐 중앙대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긴 했지만 전술 패턴의 움직임에 의한 네. 축계를 만들어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공격은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 4쿼터 때 이 양형석 감독의 전술이 통하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그쵸. 자, 오늘도 양형석 감독의 이 전술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 우동현 올라옵니다. 블록에 막혔어요. 자, 우동현이 안으로 잘 파고 들어왔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진석의 슛블락. 이진석 중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쳐내면서 뒤에서 공 잡았고요. 다시 문상욱. 문상욱 왼사이드 파고들면서 올려놨고요. 성공합니다. 네, 중앙대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중앙대학교의 문상욱 선수입니다. 표경도.
자, 오동현이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경기인데 오동현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꽂아넣는 우동현. 우동현 선수가 표영도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잠깐 3점을 넣었거든요. 예. 첫 번째 3점 표시 들어간 슈터입니다. 중앙대는 이제 우동현 선수 슛을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동현 선수가 지금 잘 넣어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도 석점에 있어서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대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문상욱이 잡아냈고 이진석이 잡았군요. 하지만 공격권을 내줍니다. 지금 중앙대는 득점은 뭐 2점밖에 하지 않았지만 세 번의 공격 모두 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거든요. 예. 영지대는 수비 리바운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중앙대학교가 평균 7.6개 많습니다. 이번 시즌. 자, 안쪽에 들어왔어요. 이동희.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동희가 잘 파고 들어와서 위치를 잘 잡았는데요. 자,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정의협. 임정현 앞으로 빠르게 명진에 달려갑니다. 왼쪽 잘 줬죠. 이동희 통하지 않습니다. 아, 패스가 애매했어요. 까로채기 김세창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표경도가 끝까지 한번 가봤었지만 김세창 선수의 레이업이 조금 더 빨랐군요. 스코어 4대3이 됐습니다. 명지대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경기가 조금 안 풀린다 싶으면 작전 시간을 좀 빨리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에게 이제 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지적하고 나면 또 선수들이 또 경기 흐름을 또 바꾸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 보통 보면 경기 시작한 다음에 2분, 3분 이내에 작전 시간 부르는 경우는 저처럼 좀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명지대는 그래도 네. 잘 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코어 자체가 4대3이고요. 네. 그렇게 뭐 스코어가 뭐 벌어지거나 그런 점도 아닌데 조성 감독이 일단은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만큼 명지대 초반에 선수들한테 맡기고 있지만 한번 짚어가면서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리바운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네. 그 지금 이제 골 밑에서도 보면 이동희 선수와 표경도 선수가 있다 그러면 높이에서는 좀 더 골 밑에서는 좀 더 우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 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밖으로 내주는 그런 그냥 패스가 좀 있으면서 결국은 실책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명지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명지대가 한 점 뒤져 있고요. 득점은 우동현의 석점밖에 없습니다. 우동현, 자, 패스 미스가 나왔고 루즈볼 마지막 터치는 중앙대 선수 이진석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지금은 문상욱 선수도 손 맞은 것 같아요. 네. 자, 계속되는 명지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우동현. 우동현 더블팀. 자, 뚫어냈고 이동희 인사이드 들어옵니다. 이동희 점프슛 두 점. 이동희의 과감한 돌파. 우동현 선수가 더블팀에 갇혔는데 패스를 내줬기 때문에 아웃넘버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렸고 그걸 예. 또 이동희 선수가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자, 과감하게 이동희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었고요. 자, 문상욱 인사이드 다시 외곽으로 이진석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신민철 다시 문상욱. 자, 김세창 다시 문상욱 파고듭니다. 문상욱 올라갔고요. 성공합니다. 아, 점프력이 상당히 좋네요. 또 표경도 선수와 매치업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돌파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상욱 선수가 190이나 되는 장신이고요. 포워드 치고는요. 아,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빠른 트랜지션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득점. 우동현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돌파. 아, 두 명 젖히고 아, 이번에 패스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절묘하게 두 명을 잘 지키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멋졌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패스보다는 본인이 마무리하는 게 더 나았거든요. 하지만 좀 저런 예. 패스를 또 괜찮습니다. 동료를 또 생각하는 패스였으니까요. 아마 옆에 있는 선수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5대6 한 점차 중앙대가 앞서 있는 1쿼터 그 팀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샤클라고 천남교는 검은상욱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신민철 다시 만들어가는 중앙대 오른쪽 이기준 드라이빙. 이기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본인 직접 오펜스 리바운드. 김세창. 자, 김세창 페인트존에서 놓쳤습니다. 실책.
공격권 명지대학교 선언이 됐습니다. 네, 김재찬 선수가 돌파한 과정에서 본인 몸에 맞고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판정이에요 지금. 김보희 주심도 그런 판정을 내렸고요. 명지대는 지금 박스아웃 정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너무 많이 내주고 있죠. 임정현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문상욱. 자, 이것도 어떻게든 지금 중앙대가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펜스, 디펜스 할 것 없죠. 문상욱 1대1 표경도와 매치업입니다. 양팀 넘버 9의 대결 뒤로 연결. 자, 그리고 의진석 파고들면서 슛블록이 걸립니다. 자, 빠른 공격 나가야죠. 명지대, 자, 여기서 걸립니다. 임정헌. 자,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어요. 네, 터치아웃으로 선언했는데 네. 마지막에 임정헌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내렸네요. 턴오버예요. 자, 아쉬운 명지대학교. 자, 명지대학교는 이렇게 빠른 공격을 할 때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디펜스에 있어서는 많이 좀 약한 명지대이기 때문에요. 김세창 오른쪽 이기준. 이기준 1대1 우동현과 맞붙었고 어렵게 패스했는데요. 정확하지 못했고 놓쳤습니다. 자, 왼쪽 표경도 열렸어요.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리바운드 김세창 빠르게 달려갑니다. 왼쪽 탄력으로 문상욱 마무리. 탄력이 정말 좋은 문상욱입니다. 신장에 비해서 너무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명지대는 속공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중앙대는 속공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점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빠른 두 팀의 대결인데요.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동희 리바운드 뺏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빠른 공격 문상욱. 이번엔 던지지 않고요. 다시 만들어갑니다. 이진석 인사이드. 신민철이 다시 외곽으로. 이기준 던지지 못했고 들어오면서 다시 외곽. 샤클라 고쳐 신민철 드라이빙 무리했습니다. 5대8 중앙대가 더 도망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명지대 공격인데요. 자, 가운데서 명지대학교 정의협 선수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동현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갔어요. 우동현 던지면 오늘 다 들어가는군요. 두 개밖에 안 던졌긴 했습니다만요. 명지대가 지금 현재 경기 내용만 보면 중앙대가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8대8 동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앙대가 넣어줘야 될 때 못 넣어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공격 리바운드도 많이 잡았는데요. 명지대가 수비 리바운드 단속만 한다면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문상욱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도 수비 리바운드 뺏겼고 득점. 자, 수비 리바운드를 못 잡은 명지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낸 신민철 중앙대입니다. 지금 리바운드 중앙대 리바운드에 보면 이진석 선수가 뛰어들면서 툭툭 차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중앙대 동료들에게 많이 떨어지면서 리바운드를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앙대가 그렇게 신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명지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동현. 자, 인사이드까지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심판 판정이 네,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 이번에는 24초 바이올레이션이군요. 자, 공격권 중앙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명지대 입장에서는 빨리 좀 결정 못 지은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명지대 벤치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쳤었거든요. 예. 수비 하나 또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창 오른쪽 이진석 파고듭니다. 자, 스핀 무브 왼쪽으로 연결. 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빠르게 또 명지대 넘어갑니다. 오른쪽 우동현 던집니다. 거침없는 우동현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서창. 자, 선수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이진석 다시 뒤로 문상욱 던져야죠. 문상욱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에도 지난 경기 12개 중에 하나의 석점을 성공시켰던 문상욱인데 오늘은 제가 3개 이상은 좀 넣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나가다가. 자, 하지만 계속 들어가지 않고요. 김세창 가로채기 성공. 직접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마무리 본인이 직접 합니다. 김세창 2점. 명지대의 장점이 속공인데 중앙대에게 속공을 좀 많이 내주고 있죠. 반대로. 예. 이렇게 되면 흐름이 계속 중앙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명지대 득점이 필요한데요. 정우현 멈칫거리고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석점으로 분위기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번엔 정의협입니다. 명지대는 현재 3점 슛 3개로 9점을 올렸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2점이 초과된 부분인데 골밑에서 4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외곽이 더 잘 살 수 있겠죠. 시너지가 되는 거죠. 11-12 한 점 뒤져 있고요. 1쿼터 이제 1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김세창이 이번엔 중앙에서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중앙대학교의 오늘 첫 번째 3점 슛 김세창입니다. 명지대가 중앙대에 3점을 조금 내주는 그릴 조금 두는 수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3점까지 터뜨리네요 중앙대. 자, 중앙대학교도 오늘 첫 3점 슛이 터졌고요. 명지대 샤클락 이제 7초 골밑에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동현이 툭 쳐냈습니다만 이 공이 김세창에게 안겼고 중앙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11-15 넉 점 앞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1쿼터 이제 35초 남아 있습니다. 신민철이 던집니다. 에어볼. 자, 신민철이 지난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3점 슛을 4쿼터에 터져주면서 네. 어쩌면이 아니죠. 정말 승리로 가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줬거든요. 오늘 첫 3점은 좀 아쉽네요. 올라갈 때는 정말 자신감 있고 올라왔는데 예. 밀면 안 맞았네요. 하지만 양형석 감독도 이 선수가 에너지가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동현 공 살려냈고 본인이 직접 점퍼 성공. 우동현 2점. 13-15 샷클럭 이제 1쿼터가 이제 5초밖에 남지 않았군요. 여기서 파울.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상당히 늦게 나왔네요 첫 파울이. 지금 이제 파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울 하나 떠나준 거죠. 너무 많죠 지금. 오늘 경기 첫 파울이 1쿼터 3초 남겨놓고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파울인데요 슛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경도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13-15. 자, 벤치에서 이제 파울 없이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2.4초 남아 있습니다. 2.04초 남아 있습니다. 자, 잡자마자 한 템포 쉬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돼요. 그렇죠. 자, 명지대는 수비를 해야 되겠고요. 중앙대는 자, 득점할 수 있는 모습 필요한데요. 자, 던져야죠.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부조가 늦게 올리네요. 부조가 늦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1쿼터 13-15 중앙대학교가 2점 앞선 1쿼터였습니다.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동희 선수를 활용하는 골밑 공격이 좀 나왔는데 예. 이동희 선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3점이 좀 터지면서 그래도 득점을 좀 올렸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 리바운드 우위 그다음에 속공 이게 또 많이 나오면서 그래도 2점 차 앞서면서 1쿼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쿼터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합니다. 마케팅을 배워가고 직접 현장에서 실습해볼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인데요. 4월 12일까지 이제 한 3-4일 정도 남았군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usf.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은 1년 이상 운동선수, 엘리트 선수를 한 선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엘리트 선수를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페에서
쿠스프 뉴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에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여러분들이요. 이분들은 아니군요. 지금 뭐 프로 선수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죠? 네. WKBL. 네,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지금 잡힌 선수들은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요. 또 직접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거 아니라 본인들이 취업이나 앞으로 미래 꿈을 설계하는 데 많은 워크숍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인맥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점점 더 저의 광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입에 붙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자, 2쿼터가 들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인데요. 자, 1쿼터 두 점 앞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 명지대학교가 먼저 2쿼터는 공격을 합니다. 우동현 오른쪽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용도 리바운드 정의협 열렸습니다. 깨끗하게 또 꽂아 넣습니다. 정의협도 오늘 득점 두 개 모두 석점으로 만들어냈고 조성은 감독 박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역전. 명지대가 공격 리바운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방금 표용도 선수 공격 리바운드 2회 3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1쿼터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오펜스 리바운드가. 이기준. 자, 이 사이드 비었어요. 신민철. 아, 신민철이 페인트 존 깊숙한 데 있었어요. 그렇죠. 자리를 예. 잘 잡고 있었고 이기준 선수가 또 잘 넣어졌기 때문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역전, 들어갈 때마다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 오른쪽 문상욱 중앙대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광민이 들어온 중앙대입니다. 이진석이 멀리서 던져보는데요. 짧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명지대학교가 넘어왔습니다. 공격으로 우동현 다시 뒤로 표경도 다시 우동현. 우동현 인사이드 팝니다. 그리고 외곽 내줬고 이정민 열렸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동현 선수 정말 돌파 이후에 패스를 잘 내줬거든요. 저런 패스를 조성원 감독이 현역 시절에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저런 패스 받아서 잘 넣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팁인 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자 반칙인가요? 네, 리바운드를 잡을 때 저 손으로 밀면서 리바운드를 잡았었거든요. 자, 이러면 중앙대학교의 오펜스 파울이 선언되면서 공격권 명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16대 17, 한 점 뒤져 있는 명지대. 자, 이번에 이기준 파울. 우동현을 또다시 밀었습니다. 자, 파울이 급격하게 하나씩 하나씩 또 늘어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이기준의 오늘 개인 반칙 첫 번째 파울. 자, 16대 17, 샷클락 15초 남아있고요. 명지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우동현이 아웃 오브 바운스. 임정현. 임정현 페이팅 모션 돌아갔는데 이번에 공을 놓쳤다가 넘어졌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문상욱 선수와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슛 동작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하고 블락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 서버리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타버린 경우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앙대학교 다시 한번 파울이 생겨났고요. 거의 한 30초 만에 파울을 3개를 냈어요, 지금. 그렇죠. 네. 1쿼터 때는 중앙대학교의 파울이 거의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하나도 없었죠. 아웃 오브 바운스, 베이스라인, 정의협, 오른쪽. 임정현, 왼쪽으로. 다시 뒤로 내줍니다. 임정현, 던지는데요,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파울! 이기준 선수의 파울을 또 지적합니다. 이기준의 파울. 중앙대는 순식간에 팀 파울이 걸려버리네요. 정말 나중에 저희가 돌려봐야 알겠지만 길어야 1분 30초. 네. 짧으면 한 1분 10초 만에 팀 반칙에 걸리게 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16대 17, 한 점. 명지대가 앞서 있습니다. 중앙대가 앞서 있습니다. 명지대는 이제
파울만 얻어내도 자유투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조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번 시즌에. 아 여기서 오펜스 파울 표경도. 표경도가 이번에는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오펜스 파울을 범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동현 선수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걸어두다가 예. 거기에 이제 파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6대 17 점수가 한동안 나지 않고 있고요. 이셋 커딩 플레이 성광민 마무리. 중앙대 저 공적을 지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명기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렸어요. 던집니다. 석점. 이 코트의 석점이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이 한번 던져봤는데 통하지 않았고요. 성광민 중앙대 석점차로 조금 더 벌려놨는데요. 이진석이 외곽까지 나와 있습니다. 표경도가 막고 있고 이진석 드라이빙 인사이드 비었어요. 신민철. 아 순간적으로 저 공간을 만들어내는 신민철 그리고 패스가 가능한 이진석입니다. 지금 중앙 명지대가 수비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돌파자를 막으려고 도움 수비 조금 나가다가 결국엔 페인트존에 있는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완벽하게 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득점 기회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곽 김정현 석점 던집니다. 짧습니다. 링 맞고 튕겨 나온 공 문상욱의 리바운드. 중앙대가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으로 두 점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신민철. 명지대가 중앙대와 1쿼터에 대등하게 할 수 있었던 건 3점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2쿼터 들어와서 3점이 정은엽 선수 위에 3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점수차가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점도 들어오지 않고 턴오버가 나옵니다. 이기준의 스틸 그리고 왼쪽에 성광민 직접 갑니다. 성공. 성광민의 두 점. 점수차가 9점으로 벌어졌고요. 자, 이 쿼터 6분 남겨놓고 명지대학교 조성원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뭐 명지대는 정의엽 선수의 3점이 들어갈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이 쿼터 시작 산뜻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네. 3점이 역전 3점 슛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출발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중앙대를 팀 파울에 빨리 걸리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공격들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자유투를 얻어내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패턴 플레이에 의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또 완벽한 또 동료 팀 플레이를 만들면서 득점을 또 올리고 여기에 속공까지 올라갈 때도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또 마무리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예. 명지대는 1쿼터에 속공기에 있었을 때 그 마무리를 못하면서 득점을 좀 올리지 못했었는데 중앙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점수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9점 차인데요. 명지대가 좀 더 점수를 좁히지 않으면 또 중앙대 선수들이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또 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명지대 선수들은 본인들의 플레이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9점 차 이것도 3점 슛 한두 방만 터지고 여기에 또 흐름만 탄다 그러면 충분히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농구에서 네. 9점이면 뭐 큰 점수가 아니죠. 그것도 지금 뭐 2쿼터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조금 우동현 선수를 비롯해서 명지대 선수들의 슛이 안 터지다 보니까 2쿼터 조금 힘든 경기 그리고 점수차를 더 허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우동현 선수나 그다음 이동희 선수나 표경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골 밑에서 득점 좀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밑에서 득점이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점 슛이 지금 1쿼터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두 점. 자, 이렇게 가야죠. 쉬운 길이 있어요. 네. 임정헌의 두 점. 18대 25. 이진석. 다시 1호. 신민철. 던집니다. 신민철 들어갔다 나오는 공 리바운드 문상욱. 자 마지막에 임정현 명지대 임정현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임정현 선수가 또 보면 이게 리바운드 결국엔 팀 리바운드를 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본인이 공을 쳐다보고 있고 선수를 체크를 하긴 안 했어요. 박스아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보다는 본인이 맡고 있는 선수 박스아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진석이 석점 던져봅니다. 이번에도 짧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우동현. 앞으로 길게 이동희 가야죠. 이동희 놓쳤습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 들어왔던 정우엽의 리바운드. 자 정우엽이 상당히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자, 다시 만들어 가야죠. 샷클락 3초, 2초 던져야죠.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장우혁. 근데 방금 샷클락이 제대로 흘러간 거 맞나요? 순간적으로 안 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14초가 네.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정우엽이 또 두 점을 해주면서 어렵게 명지대가 두 점을 하나 보태줍니다. 20대 25. 자, 성광민의 점퍼는 통하지 않았고 다시 가운데 정우엽 이동희. 자, 우동윤이 다시 잡았습니다. 자, 날카로운 패스였는데 대비하지 못했던 이동희. 자, 문상욱 다시 뒤로 연결. 신민철. 아, 조금 전 상황에서는 정말 이동희 선수가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패스도 정말 좋았는데. 네. 자, 인사이드 찬스 볼 놓쳤습니다. 툭 차리면서 다시 정우엽 쪽으로 왔고 3대2 아웃넘버. 정우엽 직접 해결합니다. 자, 조금 전 아쉬운 명지대학교 상황을 만회하면서 점수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조성원 감독은 경기 보면 명지대 경기를 보면 작전 시간이 한 경기 전반에 한 3개, 4개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빠른 시간에 작전 시간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을 좀 바꾸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명지대가 2쿼터에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작전 시간을 불렀고 그 이후에 동료 명지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작전 시간을 잘 부르는 것도 이 감독의 능력인데요. 그렇죠. 저는 명지대 경기를 볼 때 작전 시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작전 시간이 있는지 본부에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작전 시간을 좀 많이 빠른 시간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명지대 현재 선수들에게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지대 선수들이 중앙대는 다른 팀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에겐 안 될 때는 확실히 딱 짚어주고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맡겨놓는다 그러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명지대학교가 지금 4가 보이는데 숫자 4가 팀 반칙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2쿼터 초반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중앙대가 반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1쿼터에 반칙 하나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4분 동안에도 반칙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중앙대도 명지대가 흐름을 탈 때 흐름을 한번 좀 작전 시간으로 흐름을 끊었거든요. 네,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도 상당히 그런 작전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로 가져가요. 22대 25 문상욱 이진섭.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밀렸어요. 신민철 다시 잡아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놓쳤는데요. 마지막 정의협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이제 샷클락 6초입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에서 성광민이 던져줬고요. 오른쪽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신민철. 완벽한 패턴 플레이에 예. 한 3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하나 만들어 왔던 중앙대 작전 시간 이후에 기분 좋게 석점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스파콜이 조금 달랐고요. 공격권은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프로농구 같으면 비디오 판독 요청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비디오 판독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어요. 네. 안 해줘서 문제. 그렇죠. 또 있었고요. 자, 스핀 무브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좋았던 이동희. 오늘 직접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동희 선수는 마무리가 정말 안 좋네요. 그 전까지 움직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게 들렀다 그러면 명지대 좀 앞서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뭐 경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문상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명지대 빠르게 넘어옵니다. 아, 이번에 놓쳤어요. 자, 임정현이 공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마치 공이 정말 뜨거워서 못 잡은 것처럼. 그렇죠. 저건 또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죠. 예. 본인이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패스를 할지 생각을 하다가 놓친 것 같아요. 자,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공격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앙대인데요. 22대 28, 6점 앞서 있습니다.
최민철. 자, 안으로 들어와서 탄력까지만 공이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아, 중앙대는 좀 전에 문상욱 선수, 지금은 신민철 선수 돌파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둘 다 뭐 공이 링 안에서 둘 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되는 게 돌아 나왔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또 명지대한테는 운이 따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운은 또 한 번 운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운이 따라줄 때 득점하고 점수를 좁혀가거나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점수 차를 딱 좁혀야 되는 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샤클락 2초 여기서 파울. 심판이 쓸 수비 파울입니다. 중앙대 벤치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허탈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양형석 감독입니다. 이게 왜냐면 24초 공격 시간이 2초 남았었거든요. 수비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파울이 없었으면 수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파울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져서 그래서 아쉬운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가 나왔고요. 임정헌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임정헌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 임정헌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도 백보드를 맞춰서 뱅크슛으로 성공을 지킵니다. 24대 28 넉점차 2분 11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명지대학교 홈인데 응원도 많이 왔어요. 저희가 또 기회 되면 화면을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리바운드 잘 잡았고 우동현 직접 우동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우동현의 과감한 돌파 들어가지 않고 달려갑니다. 성광민 오른쪽 와이드 오픈 문상욱 조준 발차 들어가지 않네요. 상당히 조준을 잘했는데 그리고 빠르게 넘어왔어요. 정의협 다시 뒤로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조준했고 조준하니까 안 들어가네요. 조준을 너무 잘하니까. 참 이 농구가 신기한 게 저렇게 기회가 많을 때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갑자기 던졌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파울이에요. 결국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초반에 걸렸던 팀 파울상. 네. 그게 자유투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 초반에 걸렸던 팀 파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걸려 있는데 마지막 2분을 남겨놓고 더 나오면서 자유투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1쿼터만 해도 명지대가 공격이 리바운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첫 번째 득점 자체가 2쿼터 첫 번째 득점이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또 2쿼터 막판이 되면서 공격 리바운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잡았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었거든요. 자유투 1구 실패. 표경도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표경도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자유투로 만들어내는 표경도고요. 25대 28 석점차가 다시 됐습니다. 1쿼터 1분 15초 중앙대 공격 이기준 오른쪽 성광민 코너 쪽에서 안쪽으로 내줬고요. 신민철 다시 성광민 자 파고듭니다. 성광민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표경도 선수가 조금 더 도움 수비를 들었다면 수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자 터치아웃 계속되는 명지대 공격인데요. 명지대 쪽에서 좀 아쉬워합니다. 아도반스 베이스라인 이동희 뒤로 우동현 우동현 1대1 오른쪽으로 다시 내줬고요. 안쪽으로 1대1 올려봤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네요. 이동희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에도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그리고 자 이렇게 2쿼터가 마무리됐나요? 작전시간이군요. 중앙대가 다시 작전시간 요청했죠. 예, 39.2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점수 차를 조금은 더 벌리고 이제 2쿼터를 마치겠다 그런 예. 작전시간이겠죠. 자 5점 차인데 여기서 조금 더 벌려놓고 가야 3쿼터에서 조금 더 편할 텐데. 자, 반면 명지대는 지금 좀 더 좁혀놓고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요. 일단 전반을 잘 마치면 3쿼터 가서도 좀 더 해볼 만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지대는 상명대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중앙대는 상명대에게 졌어요. 예. 그것만 놓고 보면 이제 명지대가 뭐 중앙대를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 점수 차이면 충분히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중앙대는 점수 차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참 대학농구는 모릅니다, 정말. 그렇죠. 네. 객관적인 전력, 스펙이 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경기들을 대학생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뭐 농구 대잔치 시절부터 대학 농구에 대한 애정, 관심 그리고 뭐 사고 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의외 경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 경기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야투만 조금만 더 높다 그러면 야투 성공률이 조금만 더 높다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야투 성공률이 조금 낮죠. 뭐 지난 경기 두 팀 모두 다 힘든 경기를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중앙대 공격인데요. 작전 시간 이후에 조금 전에서는 석점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석점 작전이군요. 신민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성광민. 자 15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외곽 신민철 슛 모션 통하지 않았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번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깔끔한 수비 우동현 그리고 신민철의 오펜스 파울. 지금은 본인이 3점슛 기회였거든요. 예. 3점슛을 던져도 되는 건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치고 들어갔고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자 파울이 났죠. 신민철이 파울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 쿼터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5대 30 중앙대는 작전 시간까지 써가면서 마지막 시간을 좀 잘 넘어가고자 했었는데 실패를 그렇죠. 했어요 일단은. 자 6.5초 이 시간 명지대가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빠른 정의엽 안쪽 들어왔어요. 이동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놓쳤어요. 이동이가 완벽한 찬스를 또다시 한번 놓칩니다. 어머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찬스를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놓치고 있어요. 지금 네. 정의엽 선수 스피드라면 그냥 본인이 직접 레이업 떠도 될 것 같았는데 왜냐면 또 이제 근데 이진석 선수가 블락 능력이 또 있는 선수거든요. 키도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의식하면서 패스를 내줬는데 마무리는 되지 않았네요. 자, 이 이동희 선수가 조금 아쉽네요. 오늘 뭐 패스도 좀 못 받는 것도 좀 있었고 그렇죠. 이 골 밑에서 지금도 물론 많은 빅맨들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동희 선수가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수훈 역할을 해줬고 연세대와의 경기까지도 그 기운을 이어나갔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또 득점을 좀 많이 해주면서 팀의 기둥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확실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오늘 전반전까지는 좀 부진합니다. 후반전에 잘하면 되죠. 그렇죠. 20분 남아있습니다. 네. 자, 두 팀의 맞대결 2쿼터가 끝이 났고요. 25대 35점 중앙대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자이언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에 선수 출신입니다. 아 잠깐, 이거 자료 조사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아.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야.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들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잖아. 워크숍이었죠.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 진짜 배우러 갔지. 그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연기 했었지. 얘 내 여주인공이었어.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송민영! 어째? 아.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아디다스 본사 가는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지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후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었어.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시고요. 25대 35점 중앙대가 앞선 전반 1, 2쿼터였습니다. 자 점수는 5점 차. 리바운드 숫자 명지대학교가 2쿼터 때 많이 따라왔네요. 리바운드 숫자는. 그렇죠. 1쿼터에는 7개 차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예. 3개 차이밖에 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시스트도 3개, 6개 중앙대가 좀 더 많았고요. 스틸도 좀 더 많았고 블록슛은 같았던 1, 2쿼터였습니다. 자 리바운드에서 좀 점수차를 개수차를 좀 좁히고 그러면서 명지대학교가 대등한 경기를 했었는데 점수차는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실책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명지대는 1쿼터에 실책 4개를 했는데 2쿼터에도 실책을 4개를 했었고 여기 예. 또 야투 성공률 자체가 1쿼터에서는 3점이 좀 들었던 편인데 2쿼터 들어와서는 3점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점수 차이를 조금이나마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 모든 면에서 거의 대등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3쿼터부터 아마 상당히 승리를 향한 두 팀의 숨가쁜 승부가 예측이 될 텐데 자 3쿼터에서 그 승부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대학교는 지금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신민철 선수가 파울 4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속공이 좀 많아 전반전까지만 보면 속공이 좀 좋았었고 예. 하지만 이제 3점슛이 조금 들어가진 않은 편이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와서 3점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 신민철 선수가 파울 4개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후반전 20분을 버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또 이제 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1, 2쿼터 분석을 저희가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쉬었다가 3쿼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용인 명지대학교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중요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쿠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쿠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푸스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진짜 대학 스포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이런 꿈과 직업 같은 것도 대학 스포츠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푸스프에 입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푸스프. 내가 봤을 때 제일 얻어가는 게 많다 여기서.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의 선수 출신이면 자료 조사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야.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랬던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잖아. 워크숍?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 진짜 배우러 갔지. 그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연기 했었지. 얘 내 여주인공이었어.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민영. 어째
그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아디다스 본사가 그런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지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푸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어. 언제 그런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푸스프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어.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가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자, 1쿼터, 2쿼터 지금 5점 차가 된 상황에서 이제 3쿼터가 들어올 텐데요. 계속해서 이재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대학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학 스포츠 현장에서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같이 체험하면서 자신의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kusp.or.kr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고요. 4월 12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로 다시 돌아오죠. 자, 5점 차. 두 팀 모두 뭐 일단은 3쿼터, 4쿼터의 승부를 봐야 되는 점수 차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또 명지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중앙대는 또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승리에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3쿼터가 네. 시작되었습니다. 3쿼터 먼저 중앙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프로농구에서 3쿼터까지 뭐 1점이라도 앞서면 승률이 한 75% 정도는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 승률 75%를 이어갈 수 있을지 문상욱 실책! 턴오버가 나옵니다. 이런 실책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 명지대학교가 일단은 실책에서 공을 잘 뺏어 나왔고요. 장우엽, 우동현. 우동현 1대1 들어오면서 점퍼 2점 성공. 자, 우동현이 석점을 많이 넣었으니까 또 드라이빙 돌파를 또 보여줍니다. 우동현의 2점. 27-30입니다. 성광민 그리고 이진석, 이진석이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진석이 오늘 지금 석점 시도를 상당히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네 번째 3점 슛 시도 만에 첫 번째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많이 들어가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석점을 넣어줬었는데 앞에 경기에서는 5개 던져서 하나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좋은 순간에 넣어줬거든요. 자, 이번에 정의협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우동현 쪽으로 리바운드 공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다시 던집니다. 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표경도 잡아냈고 뒤쪽. 자, 이번에는 멀리서 또 던져보는데요. 짧아요. 자, 이정민 선수가 한번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이번엔 중앙대학교가 따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의 가치는 득점으로 연결했을 때 더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 득점으로 연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신민철에게 내줬고 신민철이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석. 자, 다시 이번엔 트래블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힘에서 이진석 선수가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네. 결국 트래블링이 되었습니다. 이진석의 트래블링. 자, 그러면서 공격권이 다시 명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3쿼터 들어와서 일단은 턴오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앙대입니다. 두 번의 공중 모두 다 실체 걸어서 날려버린 거죠. 예. 에이사이드. 이동희. 이동희 1대1. 이진석 젖히고 쉬었다. 또 안 들어가요. 자, 저기까지 가는 건 다 좋거든요, 오늘. 조금 아쉬운 이동희입니다. 이동희 선수가 지금 전반전까지 8개의 슛 시도해서 한 개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네. 자, 조금 더 이동희 선수가 집중을 해줘야 되는 명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찬스가 많이 가요. 그렇죠. 왼쪽 성광민 걸렸어요. 슛블록 우동현. 자, 작은 우동현이 슛블록을 하나 해냈고 이번 시즌 첫 번째 슛블록 우동현입니다. 오른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경도 상당히 속상해하면서 백코트 하고 있고요. 성광민. 네, 블록도 3점슛 블록이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예. 다시 오른쪽으로 이기준 오른쪽까지 내줬습니다. 문상욱 탄력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 문상욱의 탄력과 힘이 돋보였던 장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문상욱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77.27%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유투 성공률을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5게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상욱 선수가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35점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저 선수는 이제 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점 슛 한 개 넣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돌파에 의한 득점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문상욱 선수가 3점 슛까지 장착을 한다 그러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돌파했을 때 뛰어 들어올 때 점프했을 때 그 탄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시켰습니다. 27-35. 오동현이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자, 혼전 리바운드 따내는 자 명지대고요. 표경도가 던지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우동현. 자, 178cm 우동현이 안에 들어가서 잡아냈는데 이번에는 우동현이 사이드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뒷발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예. 하다 보면 이제 사이드라인을 많이 밟죠. 37-35 명지대가 따라가지 못했고요. 이진석 중앙대 공격 이어집니다. 드라이빙 성광민 하지만 블록슛 표경도 파워풀한 블록슛을 보여줍니다. 표경도 선수와 이진석 선수가 블락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1쿼터에 양팀 두 선수가 하나씩 기록했었는데 와 표경도 선수 3쿼터 또 하나 더 하네요. 이진석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신민철 성광민. 자, 다시 이진석이 오른쪽 성광민 돌파하지만 발에 걸립니다. 수비 파울 이정민 선수에게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 이정민. 자, 석점을 던져보는데 문상욱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터치아웃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7-35 이정민. 왼쪽 우동현. 다시 표경도. 자, 페인트 존까지 들어왔고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던지죠. 석점 에어볼. 자, 빠르게 정우엽이 들어와 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빠른 공격 레이업 들어갑니다. 이기준 2점. 중앙대학교가 경기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10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첫 번째 득점도 기분 좋게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점수 차가 더 벌어져 버렸네요. 자, 27-37 여전히 조금 이른 시간 이제 이른 시간이 아니군요. 5분 가까이 지나가는 3쿼터 명지대학교의 조성원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어쨌든 1, 2, 3쿼터 모두 작전 시간을 먼저 부르는 쪽은 조성원 감독입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경기 벤치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속공에 의한 득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수차를 벌린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명지대가 골밑 3쿼터 초반에 이동희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골밑 공격을 좀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잘 막아내면서 실점이 골밑에서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수차를 또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7대 37 점수가 오늘 경기 거의 최다 점수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최다 점수 차죠. 네. 10점 차가 됐습니다. 네. 9점 차였는데 그게 10점 차가 됐군요. 네. 그 예전에 김태환 감독이 LG 감독을 맡고 이제 SK 감독까지 하고 지금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프로에서 감독을 하실 때 지론 중에 하나가 4완치 걸린 선수는 그대로 교체 없이 그대로 투입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넣든 지금 넣든 파울할 선수는 네. 언젠가 파울한다. 예. 네. 신민철 선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파울 없이 후반전까지 뭐 경기 종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농구에서는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여자 대학농구의 이 국성경 감독, 네, 국성경 감독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인터뷰할 때. 자, 10점 차인데요. 명지대학교가 점수차를 좁힐 수 있을지. 자, 표경도 들어옵니다. 레이업 성공. 자, 표경도의 오늘 첫 번째 필드골입니다. 지금 이제 신민철 선수가 스틸을 노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네. 표경도 선수가 그걸 느끼고 반대로 돌아서면서 득점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마지막에 우동현 발 맞고 나갑니다. 아쉬움에 껑충껑충 뛰는 우동현. 지금은 뭐 이진석 선수가 동료 움직임을 보지 않고 바로 이제 패턴에 의해서 패스를 내줬는데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 분위기가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살짝 좀 좋아진 느낌 명지대인데요. 이번 수비를 잘하면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석점 시도 신민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인데요. 정의엽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명지대학교의 4번 정의엽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 양 팀 모두 다 공격 3쿼터 들어와서 공격 리바운드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표경도 끊어냈어요. 표경도의 가로채기 1대1. 이진석과 대결. 이진석의 슛블록이 나옵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뺏었군요. 표경도 선수 마음먹고 올라갔는데 이진석 선수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못했습니다만 터치업 되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명지됩니다. 정의협. 정의협 1대1. 자, 돌면서 던질 듯 하다가 안쪽으로 줬습니다. 1대1 표경도 다시 한번 늘어붙여보는데요. 통하지 않았고요. 정의협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냈고 두 점. 이것도 안 들어가요. 임정헌의 리바운드에 이은 두 점 시도가 통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중앙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명지대가 좀 더 점수치를 좁혀야 되는데 자꾸 이 외면하네요. 오. 깨끗하게 석점! 이진석 오늘 두 번째 득점이 모두 다 석점입니다. 두 개 다 모두 다 석점으로 마무리하는 이진석.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29대 40, 11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책 빠르게 갑니다. 아웃넘버 문상욱 직접 더블 클러치 마무리. 문상욱의 두 점 빠른 공격으로 중앙대가 10석점까지 벌립니다. 자, 명지대 다시 집중해야죠. 자, 이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지막 터치 명지대. 그리고 공격권은 중앙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전 시간을 부르고 싶을 건데 네. 하지만 3쿼터에 작전 시간 두 개를 불러버리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선수 교체로서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명지대학교 11번 임정헌 선수를 벤치로 잠시 불러드리는 조성원 감독입니다. 네, 김태현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3학년 김태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울산 무룡고등학교를 졸업한 포워드 자원입니다. 이진석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신민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하지만 수비 파울. 이진석 바스켓굿을 지금은, 네. 네, 신민철이 바스켓굿을 노려봤고 네. 이진석은 슛블락 하나 해냈고 석점 하나 넣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공연리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본인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파울 얻은 건 좋지만 지금 문상욱 선수가 뛰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템포 죽이고 패스를 내줬다면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민철 자유투 1구 실패.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반칙 4개. 네, 신민철. 방금 파울로 명지대가 팀 파울에 걸렸고 중앙대는 또 팀 파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쿼터가 지금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민철 자유투 두 번전에 성공하면서 점수 29-43 16점 차. 이정민. 자, 빨리 줘야죠. 우동현. 자, 3쿼터 때 우동현이 많이 안 보였는데 이제 우동현이 보입니다. 아, 안쪽으로 찔러주는 공이 수비 맞고 수비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아, 우동현 선수 실책 갈 때만 보이네요. 네, 3쿼터에 특히 좀 실책 갈 때 많이 보입니다. 이기준 왼쪽으로 신민철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자, 끝까지 성광민이 따냈습니다만 여기서 판정이 사이드 아웃인가요? 네, 사이드 아웃 판정이 나왔죠. 네, 사이드 아웃.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는 중앙대학교 이진석. 인사이드 신민철 들어와 있어요. 리버스 레이업 신민철. 신석 선수 패스 좋았고 신민철 선수 또 수비가 확실히 붙었는데 또 영리하게 마무리 득점 마무리까지 하나요. 16점 차. 자, 명지대가 점수차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따라가야 돼요. 우동현 드라이빙 하지만 막혔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나가는 중앙대학교 문상욱 올라갈 수 있는데 신민철로. 아, 이게 리듬이 좀 안 맞았어요. 자, 이번엔 패스 미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뺏기지 않았던 중앙대. 다시 이진석 오른쪽 문상욱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본인이 직접 잡아냈고 이번엔 이기준의 석점 깨끗하게 꽂으면서 점수를 더 도망가는 중앙대. 자, 이기준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9-48 점수가 19점, 20점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경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20점 이상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추격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명기 벤치에서는 이제 두 번째 후반전 3개의 작전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3쿼터 들어와서 명지대학교가 지금 넉 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동현 선수 득점을 해줘야 되는 우동현 선수가 실책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제 본인의 공격보다는 동료의 득점 기회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패스를 하다가 그게 실책이 나오고 그 실책들이 오히려 역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가 신바람을 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명지대는 전반에는 이동희 선수를 활용하는 골밑 공격을 좀 했었거든요. 3쿼터에 돌아서는 표경도 선수로 좀 바꿔서 공격을 시켰는데 표경도 선수도 또 이제 득점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속공 상황에서 이진혁 선수에게 또 블락을 당하면서 네. 그럼 또 중앙대에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명지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중앙대 벤치만 봤을 땐 분위기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속공 득점으로서 많이 하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슛까지 터지다 보니까 또 공격 리바운드 또 잡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19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네. 자, 이 상황 명지대는 분명히 좀 이겨내야 되고 중앙대는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3쿼터 1분 51초 남았고요.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명지대는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이길 때 4쿼터 초반에 11점 뒤졌었는데 그걸 뒤집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점 차인데 10점대 초반까지만 좁히면서 4쿼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공적인 3쿼터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 2쿼터 잘했거든요. 우동현 들어오면서 점퍼 통하지 않아요. 뒤쪽으로 내줬고 표경도가 던지지 못했고 다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의엽. 다시 외곽. 다 놓쳐요. 표경도의 실수. 아쉽네요. 턴오버가 나옵니다. 공격권 빠르게 넘어왔어요. 신민철 들어가지 않고 팀인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템포 빨라지는 양팀. 정의엽 왼쪽에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표경도 들어가야죠. 표경도 더블 클러치 마무리. 자, 이렇게 표경도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표경도 선수 좀 전에 공격 리바운드 잡았을 때 3점슛 기회가 있었는데 완벽하게 3점슛 기회였거든요. 예. 그럴 때 또 표경도 선수 3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넣었어야 되는데 한번 주춤하고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레이업으로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점수 조금 더 보탰는데요. 신민철 석점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석. 그리고 신민철이 어느새 페인트 존에서 득점. 자, 신민철이 안쪽까지 빨리 또 움직임이 좋았네요. 들어가네요. 이진석 선수가 리바운드 잡았고 여기에 어시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득점이었죠. 예. 우동현. 자, 이제 3쿼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벽한 패스 마무리합니다. 표경도 쪽으로 정말 밥상을 거의 다 차려준, 숟가락까지 떠먹여준 그런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김태현 선수가 연세대, 건국대와의 경기 때 11점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했던 선수이거든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가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진석 성공해줍니다. 3쿼터에 이진석이 많이 보이고 있는 중앙대였고, 그리고 이거는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3대 52, 결국은 19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진석 선수가 전반전까지 야투 7개 시도해서 하나도 넣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후반 들어 3쿼터에 3점슛 2개 포함 8점 정도 올렸고, 여기에 리바운드 잡고 어시스트하고 그렇게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대가 확실하게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명지대 뭔가 4쿼터 반전이 필요합니다. 잠시 뒤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어떤 경기가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여기는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용인 명지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인데 3쿼터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점수차가 일단은 1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들어와서 처음으로 두 자리 점수까지 벌어졌는데 그게 19점까지 네. 나타났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저희가 기록지를 보면서 모든 데이터가 중앙대가 더 좋아졌고 명지대학교는 더 나빠졌는데요. 명지대학교 4쿼터에는 그 반대 흐름을 보여줘야 오늘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쿼터 중앙대 공격으로 시작이 명지대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외곽으로 정은협, 다시 외곽, 드라이빙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인 직접 리바운드 잡아냈던 김태현, 다시 외곽. 자, 송기찬 선수가 들어와서 점프 걸렸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파울이군요. 네, 이진석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을 때 김태현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네, 김태현의 개인 반칙 첫 번째. 명지대학교는 반칙보다는 이번 첫 공격에서 득점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33대 52. 명지대가 수비를 끌어올려서 이제 조금 공격적인 수비를 하거든요. 네. 중앙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하겠죠. 자, 명지대가 4쿼터 시작하면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열렸어요. 이진석 이번에 네어볼. 이진석의 석점 이번엔 통하지 않았고요. 공격권 다시 명지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33대 52. 이 점수로 4쿼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두 팀 4쿼터 득점은 없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명지대가 1쿼터에 3점슛 3개 넣었는데 지금 3쿼터까지 3점슛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3점이 네. 3점이 터져야지 점수차 좁힐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진석이 잡아낸 중앙대학교 오른쪽 연결 파울. 명지대학교 3번 이정민 선수의 파울입니다. 중앙대가 3쿼터에 공격 리바운드를 7개, 명지대에게 7개 내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대도 3쿼터에 공격 리바운드 8개를 잡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4쿼터 들어와서는 수비 리바운드 단속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리바운드 단속을 좀 해준다 그러면 좀 20점차 내외의 유지를 하면서 승부를 좀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두 점 이기준. 이기준이 두 점을 더 보탰습니다. 21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일단은 명지대학교 안 들어가도 지금 너무 득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속공을 네. 7개 시도했는데 속공 7개 중에 한 개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턴오버. 하지만 턴오버가 다시 하나 나옵니다. 문상욱 선수가 공을 뺏어내고 내려와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을 심판이 내리고 자, 있습니다. 드리블 치고 나갈 때 또 약간 뒷발을 내미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을 밟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명지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송기찬. 자,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 식스맨들이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선수든 누구든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명지대인데요. 슈팅자 파울. 명지대가 포스트업 시도를 좀 꽤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포스트업 시도 자체를 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네. 패스를 받아서 골 밑에서 득점하는 거나 돌파를 해서 득점하는 경우는 좀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포스트업을 하면서도 하는 득점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득점이 좀 더 빨리 나왔다 아니면 성공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점수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8분 12초가 남아 있고요. 자유투 두 번째도 모두 성공시키는 이정민. 프로농구에서는 3쿼터 종료 기준으로 21점까지는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 때 이제 3점이 터진다든지 속공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대학농구는 뭐 더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뭐 예측할 수 없는데요. 중앙대도 안심할 수 없고 명지대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 스코어입니다. 이기준 오른쪽 다시 드라이빙 왼쪽 성광민.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뒤로 연결했습니다. 이진석 다시 오른쪽으로. 자, 패스가 이어지고 있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신민철이 잡아냈고 문상욱 올라갈 때 수비 파울. 이정민의 파울. 명지대는 오늘 경기 되돌아본다 그러면 공격 리바운드 예. 내준 걸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세 번째 개인 반칙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문상욱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강민 선수가 베이스라인을 타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조금은 출발할 때 스텝 첫 번째 드리블 치고 나갈 때 스텝이 조금은 이상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리블링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자, 자유투 첫 번째는 성공했던 문상욱 두 번째 성공합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다시 21점 차. 자, 뭔가 명치대 반전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턴오버예요. 자, 표경도가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나요? 김태현 선수가 표경도 선수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패스를 주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네요. 예. 자, 중앙대학교는 또 상대 실책이 나올 때마다 착실하게 잘 버티면서 점수를 또 벌려가고 있습니다. 외곽 연결. 자, 파고들면서 볼이 직접 올라가 봤는데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 신민철 선수는 정말 잘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네. 2쿼터 때 반칙 4개가 걸렸었는데 2쿼터 마치기 전에 파울 트러블에 걸렸는데 지금 4쿼터 7분 12초 남은 시간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11번 임정헌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기준. 이기준 더블팀. 자, 이번에는 공격권 넘어갔는데요. 네, 공격 제한 시간이 24초 다 되었기 때문에 명지대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좀 24초 다 된 거랑 이 부저 소리랑 조금 합이 좀 안 맞아요. 자, 우동현. 표경도 왼쪽으로 내줬고 정의협. 자, 정의협 드리블 다시 안쪽. 아, 이번에 뺏겼어요. 뒤에서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던 이진석. 자, 표경도가 너무 안심하고 있었나요?
명지대가 지금 쿼터별로 항상 4개씩 파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4쿼터 돌아서 또 파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상욱 다시 이진석 샤클라고 쳐 조금 전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진석 석점 에어볼 그리고 공격권 다시 명지대. 자 지금 중앙대도 이 몇 번의 공격 한 세 번 정도인가요? 지금 공격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승부는 어느 정도 중앙대 좀 기울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중앙대는 이제 중간고사 휴식기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만 경기 마무리는 잘할 필요가 있죠. 네. 경기 마무리는 명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지금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명지대. 자 비었어요. 표경도 우동현의 어시스트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득점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본인들의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성원 감독은 상대 팀이 어떤 농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할 때 명지대 다운 농구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은 겁니다. 승패를 떠나서요. 자 일단은 점수는 19점 차 많이 벌어져 있고 점수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요. 성광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번에도 시간을 다 보냈고 빠르게 나가보는 명지대학교 왼쪽 정의협 레이업 간결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양형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흐름이 명지대로 조금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작전 시간을 불러주네요. 자, 뭐 시간이 5분 38초 남아 있고 17점 차. 뭐 뒤집기는 어렵긴 하지만 또 안 뒤집힐 점수도 아니고 그렇죠. 또 분위기를 또 내주기에는 또 많이 아쉽기 때문에. 자, 좀 아쉬워하는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마무리 자체를 갖다가 뭐 20점 정도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음 그 중앙대 오늘 경기 목표 중에 하나가 승리를 하면서 3승 3패로서 이제 1라운드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좋은 경기를 또 해줘야지만이 다음에 중간고사 휴식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박진자 선수나 아니면 강병현 선수 지금 부상 중인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추측이 되는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과 조화를 또 이룰 수 있고 이 선수들이 또 지금 남아있는 경기 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이 추측이 막 들어왔을 때 출전 시간이 또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트에 서 있는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간고사 전 마지막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명지대학교는 오늘 이기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 스코어는 조금 많이 뒤져 있고 중앙대는 오늘 이기면 3승 3패가 되면서 일단은 1라운드 반타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넘어왔고요. 신민철 올라옵니다. 신민철 두 점. 중앙대는 지금 다른 팀보다 한 경기 더 치른 6경기째 이제 치르고 있는 건데 예. 이거 공식 개막전 고려대와 공식 개막전을 치렀는데 이게 다른 주에 속해 있는 고려대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는 한 경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우동현은 잘 내줬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상욱 리바운드 다시 왼쪽으로 해주면서 이기준 공격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자 중앙대 선수들이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시간을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다 쓰고 있어요. 자 1초 남겨놓고 터치아웃입니다. 자 지금 여유롭게 다 쓰는 건지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땐 공격 제한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좀 빨리 템포를 가져가게 되면 명지대가 원하는 빠른 템포의 농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지금 이제 명지대 쪽이 원하는 경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 경기 시간만 흘러가면 이대로 좀 시간만 활용하면서 흘러간다 그러면 네. 충분히 승리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좀 활용하는 공격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우동현이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동현 1쿼터에만 석점을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 석점이 보이지 않는 우동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3점 슛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좀 그 이후에는 안 터지고 있네요. 아쉽네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대는 시간을 잘 보내고 뭐 못 넣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 패스가 문상욱에게 안겼고 오펜스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또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문상욱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안쪽에 신민철이 있었어요.
공이 그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네. 패스처럼 가버렸죠. 예. 정의협 돌파 그리고 마스킥 카운트는 되지 않고요. 자유투 두 개가 정의협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명지대는 또 저런 게 들어가야 쳐야지 점수 잘 좀 더 좁힐 수 있고 또 신바람을 낼 수 있는데 3점 플레이까지는 안 되네요. 자 39점 명지대가 상당히 아쉬운데 저희가 오늘 경기 전에 관전 포인트로 오늘 명지대는 공격력이냐 수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공격력에서 좀 승부를 걸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중앙대 수비가 그만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명지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앙대가 실책을 또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속공을 또 실패를 많이 했던 부분이 결국은 점수 차이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점 명지대 입장에서는 뭐 실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득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또 조성훈 감독 스타일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도 57점 차로 졌는데 대학농구 예. 리그에서 한 경기 최다 점수 차이 58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다 점수 차 뭐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점수 차로 졌는데도 조성훈 감독은 50점 이상 득점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3분 44초 정도 남았으니까 50점을 우선 목표로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점 성공합니다. 그 경도의 두 점. 명지대가 한 경기 대학농구리그 한 경기 최소 득점이 43점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 점수와 이제 동률을 이뤘습니다. 자, 그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43대 60. 17점 차. 이진석. 문상욱. 다시 뒤로 내줬고 신민철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문상욱 석점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문상욱의 석점이 드디어 터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 4쿼터에 터졌어요. 우동현 출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정민 잡아서 빠르게 넘어와봤습니다만 성광민이 잡아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수비 파울입니다. 명지대가 중앙대와 14번 맞붙었는데 그 14번 모두 다 지긴 했습니다. 지긴 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소 중앙대를 상대로 한 최소 득점은 57점이었거든요. 지금 3분 동안 14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두 팀인데요. 20점 차 그리고 3분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뒤집기 어려운 시간대 점수 차입니다. 성광민 안쪽에서 잘 잡았고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우동현 표경도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문상욱 앞에 이진석에게 중앙대가 다시 여유있게 공격 진영으로 걸어나옵니다. 더블팀 뺏겼어요. 정의협 뺏어냈고 옆에 우동현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고 우동현 올라갑니다. 우동현 마무리. 자 정의협 해결하지 못한 공 우동현이 마무리했고 점수 20점 차입니다. 서둘지 않는 중앙대. 자 중앙대가 뭐 득점 욕심보다는 일단은 본인들의 플레이 본인들의 흐름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신민철 여기서 뺏길 뻔했습니다만 공격권 계속해서 중앙대학교. 네, 지금 이제 핸드볼 상황이고 4쿼터를 명지대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명지대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중앙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17번 송기찬 선수 그리고 25번 강명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주축인 정의엽 선수와 우동현 선수를 뺐기 때문에 승부는 이제 이미 결정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기회를 좀 더 주면서 경험을 쌓게 하는 조성훈 감독인데요. 자 여기서 파울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 또 경기 승부가 다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들어온다 패전 처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뭐 동점 상황이다 아니면 접전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수들에게 이런 기회 자체도 이제 조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또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반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농구 인생에 그렇죠. 그런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장훈 선수도 본인의 첫 득점 거의
뭐 가비지 상황에서 나왔던 첫 번째 득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선수 좀 더 이런 득점이 결국에는 본인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상욱 선수가 자유 투 개를 모두 다 성공시켰고요. 중앙대학교에서도 20번 1학년 조종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경험을 또 주는 양형석 감독입니다. 자, 가로채기 또 뺏어냈어요. 집중력 보여주는 조종민 잘 줬고 신민철 서둘지 않습니다. 자, 기왕이면 좀 이번엔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좀 가주면서 동생의 어시스트 하나 좀 만들어줘도 됐을 텐데요. 자, 문상욱이 직접 돌파 라이업 성공. 좀 전에 본인이 득점하는 것보다는 패스를 다시 주려고 했던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자, 중앙대 선수들 끝까지 점수를 넣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넣어줄 때 다 넣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또 수비할 건 또 다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명지대학교 오늘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뭐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뭔가를 좀 만들어 와야 되는 명지대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진석 건져냈고 지금 이들은 다른 팀보다 경기를 좀 더 빨리 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노르패스 통하지 않았고 표경도가 가로채기 성공. 이제 남은 시간 50초입니다. 승부는 기울었습니다만 끝까지 뛰는 선수들의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송기찬 여기서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수비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지금은 또 패스를 주는 것보단 슛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자유투까지 주어지는 거죠.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송기찬이고요.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5대 69 점수가 24 점 차. 이 2쿼터까지 상당히 팽팽했던 경기가 3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중앙대는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왔고 명지대는 3쿼터에 벌어진 다음에 분위기 반전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지금의 이 24점 차까지 두 팀이 오게 됐습니다. 송기찬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자, 46대 69. 명지대가 1쿼터에 대등했던 부분 이 3점 슛이 확실히 앞섰었거든요. 예. 중앙대는 3점 슛 9개 던져서 1개밖에 넣지 못했고 명지대는 6개 던져서 3개 넣었었거든요. 결국 근데 경기 다 흘러오면서는 중앙대가 오히려 3점 슛에서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1학년 조종민이 들어와서 코트를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분위기를 마지막 승리에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턴오버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다시 왼쪽 던져봅니다. 석점 송기찬 들어갑니다. 자, 경기 마지막에 석점이 하나 터지는 명지대 그리고 빠르게 더블 클러치 수비 파울 표경대 파울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홍현주, 4번 네. 네. 홍현주 선수가 어느새 들어와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표경도는 반칙 4개 하지만 뭐 경기 거의 지금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홍현주 선수는 천안 쌍용고 출신인데 쌍용고에서 이제 득점을 주도해줬던 선수이거든요. 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명지대는 이제 14초가 남았으니까 공적을 성공하면서 50점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지대가 50점 좀 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일단은 홍현주의 두 번째 자유투도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빠르게 또 넘어가 보는데요. 자,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자, 또 끝까지 뛰어주는 중앙대학교의 식스맨들 석점 시도 짧아요. 3초 남았고 이걸 또 성공시키는 이진석. 아, 박건호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마무리했군요. 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중앙대학교와 명지대,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 중앙대학교가 73대 49로 명지대학교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시즌 3승 3패 승률 5할을 만들면서 중간고사 브레이크 전에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는 높이에서 조금 밀릴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진석 선수라든지 신민철 선수 뭐 다른 선수들 공격 리바운드 적극 가담을 하면서 리바운드 우위를 잡았고 여기에 명지대의 실책을 또 많이 이끌어내고 속공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점수 차이를 확실하게 벌렸습니다. 네.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와 달리 3점이 2쿼터 이후에 3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점수차가 또 벌어지고 특히 3쿼터에 뭐 속공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속공을 많이 내주면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수훈 선수만 오늘은 좀 인터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신민철 선수를 좀 만나볼 텐데 신민철 선수한테 또 궁금한 게 또 많아요. 지금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신민철 선수가 1, 2쿼터 때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자 반칙이 많았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면서 경기를 치러왔던 신민철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 경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신민철 선수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신민철 선수의 인터뷰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앙대학교는 3승 3패가 됐고 명지대학교는 1승 4패가 됐습니다. 네, 신민철 선수의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민철 선수가 지금 저희 중계석 쪽으로 왔거든요. 신민철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신민철 선수가 예 왔네요. 신민철 선수 한번 잡아주시죠. 네, 신민철 선수가 저희 중계석에 왔습니다. 아유, 잘 생겼어요. 제가 문상욱 선수 인터뷰할 땐 잘 생겼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자, 오늘 경기 저희가 손 선수로 신민철 선수를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은 승리했어요. 승리 소감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늘 초반부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다 같이 끝까지 잘 해줘서 고맙고 힘든 경기였네요. 진짜 힘든 경기였어요. 네. 진짜 2쿼터 끝날 때쯤에 반칙,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4반칙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버텼어요? 일단 저번 연대 경기에도 5반칙이 나가서 5반칙으로 나가서 네. 경기가 좀 뒤집히는 경우 있었는데요. 이번엔 좀 그런 경우 없이 끝까지 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 반칙을 4반칙 때도 버텼던 그 능력도 본인한테 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 득점에 있어서 물론 득점은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득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오늘도 지금 득점 보면은 그렇게 생각만큼 기대만큼 많지는 않은데 본인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내린다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했다는 반성. 자기애가 아주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네. 질문 좀 해주시죠. 지금 3학년까지는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4학년 들어와서 출전 기회가 좀 많은데 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동계훈련을 준비했고 또 이제 지금 4학년 들어와서는 이렇게 또 잘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단 저희 새로 이제 코치님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4학년이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독님도 같이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잖아요. 네. 본인의 이 부분은 좀 잘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2라운드 중간고사 하시기 동안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잘 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공격 부분이나 이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 잘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완해야 할 것은 이제 슈팅 능력 확률을 조금 더 올리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격력보다는 또 프로에서는 수비력을 좀 신경을 쓰는데 본인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수비 능력에서는 몇 게임 파울이 많은 거를 보면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움직여서 파울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신민철 선수 감독님이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 본인에 대한 목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주면서 또 중앙대를 또 지켜보시는 팬들이 많고 중앙대 학우들도 많아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대가 좋은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의 목표와 본인 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는 목표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조금의 텀이 있는데 그 텀에 이제 부상 당한 선수들도 복귀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이제 후반기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탄탄한 후반기. 네. 본인도 팀도.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선수의 더 탄탄해지고 더 강력한 그리고 양형석 감독이 기대하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훈 선수로 선정된 우리 신민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신민철 선수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신민철 선수가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버텨주고 또 4쿼터, 3쿼터에 득점까지 또 착실하게 조금씩이라도 해주면서 승리로 가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민철 선수가 이제 득점을 주도해줬고 여기에 이제 이진석 선수가 구전일 쪽에서 많이 좀 잘 해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대학교는 중간고사 브레이크 전에 3승 3패로 마감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승수를 챙겼던 그런 전반기라고 할 수 있고 초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명지대는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1승도 챙겼습니다만 그렇죠. 연세대 경기도 아쉬웠고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명지대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제 모습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명지대가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팀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연세대, 중앙대 이 두 팀들은 이제 대학 농구리그에서 우승을 경력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네. 이런 팀을 만났을 때 본인들이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자체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리그 중간고사 휴식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연세대와 중앙대 또 만날 것이거든요. 그때는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게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넘치고 즐거운 명지대 농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앙대학교와 명지대, 명지대와 중앙대의 맞대결. 중앙대학교가 73대 49 대승을 거두면서 마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